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 발생했던 용산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현재 농성자들을 피고로 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기록 일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검찰은 공개를 거부하는 걸까요? 이미 공개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용산 참사를 재구성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은 사람들, 즉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들조차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한 인터넷 유명 카페의 귀농 장사를 추적했습니다. 회원 수 6만 3천 명. 귀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인터넷 카페. 이 카페 운영자는 귀농 전도사로 이름을 날리고 회원들 사이에선 추앙까지 받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페 일부 회원들과 운영자 간에 민 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이 카페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귀농인들의 사연, PD수첩에서 취재했습니다.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이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는 예비 귀농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보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PD수첩의 한 귀농 카페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귀농 카페에서 자신의 개발 상품을 판매하던 김 씨는 강제 탈퇴를 당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카페에서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제 모든 정성을 쏟았다가 다 날아가니까 경제적인 상실감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거의 매일 술로 사다시피 하고. 귀농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귀농사모. 회원 수가 약 6만 명에 달하는 이 카페는 인터넷상에서 우수 카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장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카페지기 정모 씨. 언론에서는 그를 귀농 전문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의 카페 운영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남의 한 산골 마을. 민섭 씨는 5년 전 아픈 아내를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그 후 이곳 산청 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민섭 씨 부부는 이장 정 씨에게 황토집 건축을 부탁했습니다. 귀농을 해서 시골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터전을 삼아야 되는데 터전하는 집이 뭐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좀 한답하고 막막한 따름이죠. 이장은 집을 짓는 데는 약 1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섭 씨 부부는 큰 맘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된 새 집은 곳곳에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장판을 들추자 그 흐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문을 안 열어놓으면 어떤데? 연기에 아주 냄새하고 연기에 그나마 나무를 떼니까 그나마 덜한 거지. 만약에 옛날 방식대로 연탄뿐이나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사람 죽는 거죠. 상태고 부부는 이 집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집어넣고 그것도 지금 실행적했어. 회색감 얻어갖고 잠시 집어넣었어. 결국 이들 부부를 포함한 세 집은 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령에 정해진 업종별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타인의 661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민섭 씨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섭 씨 부부와 같이 지었던 두 이웃의 황토집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를 계속 지켜봐왔던 주변 이웃도 이 집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갖고 절에 짓는 자체가 좀 서글프죠. 전체적으로 뭐 방열부터 시작해갖고 전체적인 집 내려앉는 기초범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 같은 뭐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좀 허술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확한 문제점을 알기 위해 전문가와 집안 곳곳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 상태나 또 이거 우선 육안으로 봐서도 너무 허술하게 돼 있고 또 이제 하자가 너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황토를 전문하는 사람이 지었다 보기는 이제 좀 힘든 상태. 무엇보다 부부를 화나게 한 것은 공사 후 이장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집을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수해달라고 요청을 했나요? 네, 했어요. 했는데 해주겠다고 해요. 하는데 소식은 없습니다. 이장은 보수를 할 수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공사 맞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공이 안 떨어지니까 아직 무리도 못하고 있고. 준공검사 전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카페 운영자는 이런 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산 진진에 가면 한 채 있어요. 그거하고 진주 사봉에 가면 또 한 채가 있는데 그것도 영 엉망이고. 귀농을 결심한 후 처음 만든 보금자리. 언제쯤 이 부부는 집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요즘 귀농 3호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거창 토트네스. 회원들 사이에서 이 사업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땅을 사서 황토 테마마을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골자. 이장과 참가 회원들의 회의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한 회원과 이장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언제 계약인데 우리 계약서도 한 번 안 받습니다. 뭐라 다른 분은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얼마가 들어간지도 이 회원들이 아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공개를 안 하는데 그거 만약에 카페에다가 계약서 공개했다가 안티에 넘어가면 누가 가로채게나 하면 그 어떻게 할까? 누가 책임지지? 뭘 안티 그 가로채입니까? 가로채기는. 일부 회원들은 지난 3월 거창 토트네스 사업 계약 이후 아직 계약서조차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전 귀농을 결심한 영선 씨도 이 사업에 동참, 계약금 300만 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미심쩍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구입하는 거니까 그 내막을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계약서를 좀 공개를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공개 안 한대, 못 한대. 이장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와서 보여달라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보여드리니 그럼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도 와서 그리고 보여달라는 사람 다 보여줬고요. 네,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이 사업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 회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창 토트네스라는 사업은 3.3평방미터에 2만 원, 1인당 최소 3,300평방미터 이상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공수가 빨리 저라고 맨날 닥달거려요. 빨리 지원해 줄 테니까 빨리 하라고. 이 사업에 참가한 인원은 약 40명. 어디서 지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어서 짓는 겁니다. 이장님이 먼저 들어올 사람 될까 하고 해가지고. 그럼 저기는 이미 인천 12가구 들어오는 곳은 이미 도청해서.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자리. 네. 안내를 해준 회원들은 이 사업이 군청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절차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뭘 이렇게 움직인다 혹은 기능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노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 의아한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노아였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았어요.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 운영진에게 물어봤습니다. 허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허가 문제, 법적인 문제, 이건 우리 가만히 있어서 고쳐보니까 뭐 노령부에서 다 주고 해주는 건데 뭐. 그 12개만 지으면 다 이제 해주기로, 길이랑 다 해주기로 약속을 준 거예요? 군하고? 그래서 이제 12개만 주죠. 해당 군청에 확인해봤습니다. 12채를 지으면 길이랑 다 해주기로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약속을 한 일도 없고 약속을 할 수도 없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담당 실무자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을 하기 위한 기농사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지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지금. 엔진의 사람 누군가요? 진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느낀 영선 씨는 결국 도중 하차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족지에 대한 대답. 잔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날 주겠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그리고 안 되니까 왜 돈을 주기로 했 날짜에 안 주느냐.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온라인으로 하니까 쪽지도 보내고 뭐 메일도 보내고 이러니까 일체 답변 없어요.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영선 씨는 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 준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돌려받기 위한 이게 중요한 단서니까. 이장에 대한 불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귀농사모의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는 후원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매출의 3%, 입점비 10만 원을 냈을 때 판매상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카페 운영진은 귀농사모의 이 같은 후원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야기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그걸 없애겠다. 그래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안 없애고 다시 더 강화해가지고 판매하려면 지금 10만 원 내라. 이처럼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상업행위라든가 타인의 상업행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예, 그 불건전 카페에 해당이 됩니다. 그 신고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임대를 통한 이제 금전 수수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금전을 수수하고 있고 임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 약관에 의해서 저희가 블라인드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 15일 해당 인터넷 포털에서는 관련 메뉴를 이용 약관 위반으로 폐쇄했습니다. 이장에게 인터뷰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 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은 안티 회원들의 허위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귀농인들의 소중한 공간인 귀농사모가 회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보자들은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귀농의 꿈을 접고 싶다고 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어쩌면 이번 일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꿈인지도 모릅니다.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카페가 꿈을 심어주는 소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봅니다. 넉 달 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용산 참사 현장. 겨우내 중지됐던 철거가 지난 3월부터 재개됐다. 이 지역 세입자들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올라 요구했던 이주 대책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철거민들이 망루를 세웠던 건물에는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당시 화재로 숨진 사람은 5명. 아직까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상황이다. 뭐 사람을 죽여놓고 책임자는 없고 처벌자도 없고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처음과 지금까지. 그날의 참사는 경찰 특공대가 전격적인 진압 작전에 나서면서 일어났다. 지금 저 뭐야? 그러나 참사의 책임은 철거민들의 몫이 됐다. 특공대와 향해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서 터지고. 5월 들어 용산 참사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다. 검찰이 수사 기록 3천여 쪽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의 3분의 1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을 안 주는 문제가 아니고 정거 은닉이라고 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거민 측 변호인은 더 이상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특공대의 사망과 부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PD, 검찰이 수사 기록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 기록은 1만 500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공개된 것은 7천여 쪽입니다. 변호인들은 사건의 실체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나머지 3천 쪽도 공개하라고 요청했고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게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인들의 사생활 보호 및 정치적 이용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네, 이준각 PD. 비공개됐던 3천여 쪽 중에 일부가 공개됐다면서요.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3천여 쪽의 비공개 수사 기록 중 약 400여 쪽이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400여 쪽만 해도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용산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철거민이 농성을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다. 생존권 차원의 시위에 경찰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결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루 동안 엄청난 그 도심에 정말 테러라 할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 화염병이 난무하고 골프공이 쏘고 민간인 차량이 그 차가 파손되고 도를 투척하고 민간인들이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못 갈 수 없다. 검찰도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다량의 위험 물질을 보유하고 도착하여 공공에 대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격한 시위 장면도 공개됐다. 하지만 해당 장면은 진압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으로 대치 상태에서 채증된 동영상이었다. 그렇다면 농성 첫날 특공대 투입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번에 공개된 400여 쪽의 수사 기록에는 이날 현장을 세 차례나 정찰한 경찰 간부의 진술서도 있었다. 1월 19일 헬기를 이용하여 정찰할 당시 시위대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요? 시위대가 건물 아래쪽을 가끔 내려다보기도 하던데 돌이나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철거민들은 이날 새벽 3시 철거가 예정된 빈 건물에 진입해 막루를 설치했다. 건물에 진입하려는 경찰과 철거 용역들에게 돌을 던지고 새 총으로 골프공을 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을 향해서 뭐 화염병이나 골프공을 쐈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도 용역들한테는 계속 쐈어요. 당연히 자구책으로 방어하는 거니까. 근데 주민들은 얼굴 다 아는데 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피해 상황이 과장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의 상황 보고에는 19일 오전 10시 50분 화염병 투척으로 인해 빈집과 약국에서 두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돼 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약국. 외관상 불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 문건 보니까 여기 약국 화재 피해 입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화재 피해 아니면 무슨 문건인지 약국 화재 피해. 너무 어쩌잖아요. 화염병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가 일부 그을렸지만 피해 신고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의 또 다른 보고서에는 약국 업주 등 주민들에게 피해 진술을 설득한 것으로 돼 있다. 1월 30일 경찰이 공식적으로 PD수첩에게 보내온 자료에는 사건 직후 두 건이었던 화재 피해가 다섯 건으로 늘어났다. 한 바비큐 업소가 반소됐다는 사례도 추가됐다. 반소, 즉 절반이 불탄 것으로 집계된 바비큐 상가. 안팎을 둘러봐도 화재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탔으면 뭐 여기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거 물어본 적도 없고 경찰이. 우리가 얘기한 적도 없고. 이거 뭐 보시다시피 탄 것도 없잖아요. 이날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진압 작전이 무리하게 강행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경우가 용산에 한 번에 국한돼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있고 한데 그냥 그분들이 요구가 어떤 상황인데 지쳐서 그 시위를 포기할 정도까지 시간을 좀 끌어서 좀 천천히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진압하는 것이 통례라고 봅니다. 시위 현장 법집행 매뉴얼에는 먼저 화염병을 소진하게 유도한 후 검거하라고 돼 있다. 2002년 이후 철거민들의 막루 농성은 모두 다섯 차례. 그 가운데 가장 단기간에 끝난 것은 오산 막루 농성으로 53일 만이었다. 나머지 10개월 이상씩 농성을 벌인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져 인명피해가 없었다. 이번에 공개된 400여 쪽의 수사기록으로 당일 새벽 작전이 급하게 변경된 사실도 드러났다. 원래 계획은 특공대원들을 태운 컨테이너를 두 대 300톤급 크레인을 이용해 옥상으로 올린 후 한 조는 막루 지붕을 해체해 위쪽에서 진입하고 나머지 한 조는 옥상에서 농성자들을 검거하는 작전이었다. 그런데 정작 준비된 것은 100톤급 크레인 두 대였다. 100톤 크레인과 300톤 크레인의 차이는 붐의 길이. 100톤 크레인의 경우 붐의 길이가 짧아 시위대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커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내부 문건에는 새벽 1시가 지난 시각에 300톤 크레인을 물색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초 작전 시 300톤급 크레인 두 대를 사용하기로 협의도 했었는데 크레인 두 대 모두 예정과 달리 올 수 없다는 통보를 용산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작전 당일인 1월 20일 현장으로 출발하기 10여 분 전인 02시 50분경 1체대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PD수첩은 수도권의 크레인 업체 70여 곳에 전화를 해봤다. 용산 작전과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왔었지 사실은. 아 그래요? 차량으로. 와달라고 근데 저희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했지. 아 그래요? 아, 그래 밤에도 왔지. 여러분도 왔지. 그래요? 아니, 저희도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는 그냥 거기 다 못 된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셨네요? 지금 빨리 차를 출동시켜 달라고 전화가 왔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 급하니까 우선 빨리 보내달라. 수는 뭐 알아서 우리가 다 뭐 달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급하니까 빨리 와달라. 결국 자정을 넘어서도 300톤급 크레인을 확보하지 못해 100톤급 크레인 한 대로 두 차례에 걸쳐 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으로 작전이 변경됐다. 지붕을 뚫어냈다면 다소 용이하게 진압을 했을 것입니다.
부득이 크레인 조달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으로 진압하는 동시작전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작전을 바꾸더라도 진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특공대를 투입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지휘부는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망루 내부에 시너 등 인화물질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400여 쪽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인화물질이 많다는 사실을 경찰 특공대원들에게 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원들은 특별한 사전 대비 없이 다량의 인화물질을 확보한 시위대와 마주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강당에서 브리핑할 때나 각 제대별 회의 때 신호통 같은 것이 많으니 화염병 화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화재에도 대비를 하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나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화염병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준비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살수차의 지원을 받으며 경찰 특공대가 인화물질이 쌓여있는 망루로 진입했다. 7시 6분, 망루 안에서 1차 화재가 발생했다. 어떤 화염병을 들고 계셨던 분하고 다다닥 올라왔던 분하고 팍 부딪혔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계셨던 분의 옷에 요만 아름아름하는 불이 약간 났었고 특공대도 몸에 이렇게 아름아름하는 불이 그러니까 났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꺾고 저희 같이 계셨던 분 손으로 꺾고 경찰 특공대는 바로 뒤로 퇴각해서 밑에 층에서 아마 소화기로 껐던 것 같아요. 한 차례의 충돌로 망루와는 더욱 위험해졌다. 망루 2, 3층 바닥을 지탱하던 지지대가 쓰러지면서 인화물질이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1층하고 2층하고 그 거기에 그 세녹수 그 통이 분산해서 그 쌓여 있었는데 그 판판하던 바닥이 이 V자형으로 이렇게 가라앉다 보니까 쌓아놓은 그 세녹수 통이 다 중앙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거기 이제 뭐 마개도 터지고 해가지고 그 인화물질 자체가 흐르고 있었어요. 물이 차고 있어서 시위대가 인화물질로 보이는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다. 현장의 한 특공대 간부는 처음에는 이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두 번째 진술에서는 신호를 붙는 것을 목격하고도 대원들을 진입시켰다고 진술했다. 검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미 신호가 뿌려진 상황에서 직원들 망루 내부로 들여보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제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난 이후에야 신호를 창밖으로 들이붓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특공대는 첫 번째 망루 진입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농성자들의 거센 저항에 잠시 퇴각하고 약 5분 뒤에 두 번째 진입을 강행했다. 2차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바로 또 올라가니까 들어간 순간부터 냄새가 너무 이렇게 심하더라고요. 한 1분 정도만 세워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딱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안에서 작업을 해놨다는 느낌 들고. 첫 번째 진입과는 달리 위험한 징후가 현장 곳곳에서 감지됐음에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중간에 작전이 변경된 것도 그랬고 진압 과정에서도 특공대장님이 재촉하는 무전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 계획을 했던 작전 계획대로 진압 작전이 진행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책임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시위대의 안전대책이었다. 19일에 작성된 농성장 진입계획에는 유류화재에 대비한 대책이 명시돼 있다. 저희들이 그 충분히 소방대책이나 그다음에 소방하고 협조하고 그다음에 또 하론 소화기나 전 소화기를 전부 집중했습니다. 참사가 난 후 경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일 경찰은 소방차량 36대, 화학차 2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작전 전날 소방서와 협의한 내용은 소방 펌프차 두 대, 물탱크 차 한 대 등 총 다섯 대의 소방차였다. 문제는 인화물질의 양이 많다는 사실을 소방관들은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신호의 양에 대하여 전달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 당직관 아무개가 용산서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당시에도 신호가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펌프차라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출동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류로 인해 화재가 났는데도 유류 소화제 대신 물만 퍼붓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에 또 지금 불이 붙었어요. 지금 컨테이너 안쪽에. 이건 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전원 이건 불터 옥상으로. 참어 물터 다 타는 말이야. 물터 있는 거 다 타. 5분 만에 불은 막루 전체로 확산됐다. 이거 지금이기 때문에 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소방이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풍이기 때문에 물로 소화가 안 됩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루어진 소방관들의 무전 녹취 기록이다. 경찰에서 소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무전이 온 7시 26분 이후에야 화학차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그 후부터 유류 소화제인 포음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7시 25분경 본격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제가 있는 쪽에 경찰 책임자가 찾아와서 이 시간부로 공식으로 소방화재 진압 요청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여 본격적으로 주위에 배치된 소방펌프 차량 및 탱크 차량이 화재 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본격적으로 화재 진압에 나선 시점은 이미 화재가 전소상태에 접어든 단계였다. 뒤늦게 화학차도 출동했지만 차량에 막혀 화재 현장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근방에서 비상대기하다가 돌아갔다. 일반적으로 고공농성을 진압할 때는 안전을 위해 대비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화재 당시 철거민들은 막루 4층에 몰려 있었다. 2차 공격이 이제 우르르 이제 오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싸울 시간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뭐 한 5분이나 버텼나 어쨌나 뭐 하다 보니 이게 막 투닥투닥 하다 보니 이게 4층까지 올라오는데 벙 소리 나더니 벌거 나더니 막 시큰한 게 올라오는 게 끝나는 거야. 우왕좌왕하다가 고개를 그 쫑 문 맞는 대로 전부 밑을 공기를 좀 마시려고 뜨거우니까 고개를 다 내미는 거예요. 흘리. 그 고개를 내밀어도 소용없으니까 한 동지가 나 뛰어내릴 거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순식간에 동지들이 막 뛰어내리더라고요. 막루 4층에서 뛰어내렸지만 건물 옥상 역시 불바다였다. 경찰이 뒤늦게 매트리스를 가지고 달려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데 빨간 게. 그 가방에서 넘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뭐 불에 타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절대. 전혀 없어. 우리 좋은 게 뭐냐면 옥상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 직사했을 텐데 여기 보면 가건물을 이렇게 저런 게 있어요. 철거민들은 불을 피해 막루 4층에서 옥상으로, 4층 건물 옥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뛰어내려야 했다. 실제로 경찰은 진압 당시 46개의 매트리스를 설치했다. 그러나 그 위치와 개수, 크기가 적절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밑에 보니까 요만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뛰어내릴 수 없죠. 그 아래 들어간다는 확률이 전혀 없을 것처럼 조그만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불길을 피해 난간에 몰린 철거민들이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다. 당시 매트리스가 주로 깔린 곳은 건물 정면 근처. 정작 철거민들이 화재 당시 실제로 몰렸던 장소에는 매트리스 설치가 매우 부족했다. 그런데 그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보면 안전장구라도 좀 깔려 있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로 집단 무엇을 갖고 뛰어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밑에는 진짜 뭐 스티로폼이나 깔아놓은 게 없고 경찰 병력들만 지켜내가지고 뭐 뛰어내리면 연행해가려고 눈만 벌겋게 뜨고 있는 상황이니 그래서 아마 그 다리 다치지 않은 동기들도 줄에서 탈출했어도 탈출을 못하고 사망한 동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검찰은 비디오 판독 등을 근거로 망루 3층에서 불이 났다고 발표했다. 특공대원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서 터지고 거기서 망루 내부 계단과 벽면에 뿌려져 있던 신호에 옮겨 붙으면서 그러나 당시 망루에 투입됐던 경찰 특공대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 발표와는 다른 진술을 한 바 있다. 그 화염병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지 그 층이 전체가 그냥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거기가 3층이었다는 거 2층이었어 2층 발화 지점에 대해서 검찰과 다른 진술을 한 특공대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가 2층 계단 근처에 있을 때 막바로 화염병 3개가 2층 바닥으로 동시에 떨어졌고 그때 화염병으로 2층 여러 곳에서 불이 일었으며 제가 옥상 구성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망루 창문을 통해서 화염병 한두 개가 떨어졌고 그 순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1층 모퉁이에 불이 나기 시작하였고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진술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상한 거는 그 안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검찰의 결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검찰의 그런 결론이 맞는 거냐. 사실은 검찰의 그 결론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인 거죠. 수사 기록에는 경찰이 화재의 책임을 농성자에게 지우기 위해서 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한 진술도 포함돼 있다. 제각각으로 진술을 하다가 소환 조사가 계속되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화재 원인 내지 발화 목격 장소가 대동소이해졌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무래도 사건 직후 조사를 받을 때에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당시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각자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데 이후 화재의 원인이 경찰 측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도 있게 되자 서로 경험한 대화 등을 통하여 공유하면서 화재 원인이 농성자 측에 있다는 쪽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00여 쪽만 봐도 검찰이 애초에 발표했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2600여 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기록의 목록을 보면 경찰 지휘부와 소방 관계자, 재개발 조합과 철거 용역업 관계자 등 어떻게 보면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인물에 대한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성기현 PD, 이럴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 사건에서 논란의 핵심은 철거민들의 위법 행위와 경찰의 과잉 진압이었습니다.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검찰이 철거민들의 수사 기록만 공개하고 경찰과 기타 관계자들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몇 차례 물대포를 쏘는 하얀 헬멧을 쓴 사람. PD 수첩은 지난 2월 경찰 진압 작전에 철거 용역업체 개입 의혹을 방송했고 검찰은 용역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실시했다. 철거 용역회사 직원이 1월 20일 특공대 진압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봉쇄되어 있다만 철거민을 향해 물포를 쏘고 불을 피웠던 철거업체 직원 7명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금 저 앞에 가잖아요. 아까 좀 전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물대포로 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의 벌금이 뭐 100 얼마가 나왔대요. 그것만 내고도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PD 수첩이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이다. 이 정보 보고서는 진압 작전이 시작된 직후인 6시 18분에 작성됐다. 6시 10분 현재 주변에 대기 중인 용역 50여 명이 건물 내 투입돼
차단막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이 시간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도 농성장 주변에서 대기 중인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포착됐다. 2층에 그 철거반들 아직 그 잠재하고 있죠? 아, 일팔 그 지금도 잠재 중에 있습니다. 아, 일팔 그래서 바깥쪽에서 그 비호 그 크레인 설치를 하게 되면 안쪽에서는 그 철거반들이 그 3, 4층 사이에 장애물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 어저께 참고를 했었는데 장애물 제거 그 작업도 병행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기동대들은 지금 계속해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기 직전 농성 건물에서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황급히 빠져나갔다. 네, 용역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그 2단에 그 철거반들이 있는데 왜 시전이 됐죠? 그 용역들은 그 연장이 시작되면서 건물 바깥으로 전부 그 철수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철거반들이 그 3, 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 설치를 해야지. 그 가급적이면 철거반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이번에 추가 공개된 수사 기록에는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들과 이날 0시부터 작전이 끝날 때까지 12번이나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 통화 내역서를 보면 진수린의 핸드폰으로 1월 20일 00시부터 09시까지 5차례, 용산경찰서 명의의 017 핸드폰으로 2차례 하모 씨에게 전화하고 010 핸드폰으로 H건설의 김상무에게 7차례 전화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많이 전화한 것 같지는 않고. 5층 높이의 건물. 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 문건에는 용산 4구역 재건축 조합이 진압 작전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경찰 지휘부가 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직후인 오후 7시 50분에 작성됐다. 조합 측에서 크레인 2대, 지게차 1대, 컨테이너 운반차 2대를 협조해 이동 중에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8시 반에 작성된 다음 보고서에는 재개발 조합 측과 협조한 크레인과 중장비들이 대기 중이라고 돼 있다. 그때 경찰 특공대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크레인 또는 컨테이너 그 지게차 이게 조합 측에서 협조했다. 근데 그 조합에서 협조해 줬다는 얘기는 경찰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아니 경찰이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전화할 때는 경찰서 직원이라고 전화 왔었어요. 경찰이라고. 네. 그 전화번호를 우리 이사님한테 드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경찰이 아니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성 현장까지 답사했다는 직원에게 확인해 보았다. 경찰들이 다 보호해 줄 테니까 오라 이거지. 그래서 민간인 하는데 어떤 큰 이슈도 안 없었는데 어디 경찰들이 이렇게 뭐를 그렇게 해줄까? 막상 가보는데 전쟁이 쫙 갈리더라고. 그러면 그 말을 해준 사람은 경찰은 아니었어요? 건설회사였어. 내가 느낄 때는 건설회사인데 용역회사인지 무슨 건설이라고 그랬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철거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역도 조회했다. 하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들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수사 기록이 철거민들을 변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찰이 법원의 공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자료에 대해 증거, 증인 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다. 본건에서 검찰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에게 증거 개시하지 아니한 해당 증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없게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고지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증거를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 공개를 거부해온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불이익을 주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사의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한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해 주지 않고
또 공개해주지 않아서 이제 증거 신청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딱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게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 반길만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주장도 있는데 형사소송법상의 저 제재 방법이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 방법을 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재판부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거민 측 변호인은 지금 상태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지금처럼 만약 검찰이 선별적으로 이 자기들의 필요한 자료만을 제출하는 식으로 공판이 진행되게 되면 그렇다면 이 실제로 이제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고 그럼 재판부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절반밖에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완전히 절름발이식의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와 있거든요. 법원의 결정도 이렇게 무시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 하는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거 개시 명령에 불이행했을 경우에 그냥 공소를 기각해버렸거든요. 지난 4월 미국 연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테드 스티븐슨 전 상원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담당 검사가 일부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검사의 직권 남용을 강력히 비난하며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이에 반해 침묵하고 있는 한국 법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바로 재판의 불공정성을 내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빨리 시정을 하고 검사가 소송 기록 열람 등사 결정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끔 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청 법에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단순히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공익적 기관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용산 참사의 경우 검찰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는 증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숨기고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만 제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피디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